우리가 가게를 꾸려갈 때 사실은 언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또 네. 보너스가 언제 들어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게를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안 들어온 날이 있거나 하면은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해지면 불안해지거든요.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이게 주택가격이 일정하게 올라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모든 사람이 어떤 타이밍을 갖고 들어가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네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지요. 또 강남에 모두 살 수도 없습니다. 글쎄요, 뭐 자본이 자본을 낳는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. 뭐이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. 굳이 고위공직자의 입을 통해서 들을 필요도 없죠. 그런데요, 저희가 사실은 개천에 났어도 한 번쯤은 용이 될수 있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, 그리고 높아진 이 계급의 사다리를 좀 낮춰달라고 이 정부를 뽑은 겁니다.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표를 모아서 정권을 창출해 줬는지 정부하고 청와대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100분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